했어. 듬직한 외모와는 상반되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네, 바로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남성미 뿜뿜 내뿜는 능력자 김종국 씨와의 만남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촬영이 한창인 이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한 세트장인데요. 이곳에서 만난 김종국 씨. 어머머, 혹시 남성들의 로망 수트 광고 촬영 중 그 정체는 무엇일지 제가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래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죠. 네. 네. 아, 근데 지금 여기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난생 처음으로. 네. 화장품 광고. 화장품 정말요? 웃어요? 지금 이어파시는 아니, 아니요. 네. 화장품 광고인데 네네. 오늘 하루 종일 찍은 게 과연 화장품 광고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아까 잠깐 봤거든요. 예. 파프랑 화장품 광고도 제대로 소화하는 능력자 김종국.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에게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웃음이 절로 나오죠? 아, 그거 네. 모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김종국 씨 하면은 네. 좀 약간 운동기구나 네네. 보조제 뭐 이런 걸로 조금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광고분께서 이제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사실은 그 지면 촬영을 할 때 네. 그 이쁜 척은 거기서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도의 그런 이쁜 척인지 이쁜 척이요? 네 피부를 두드리는 거 예. 피부를 두드리는 거 예. 보통 남자 화장품 네. 하면은 막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좀 보이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예능에서 약간 그렇게 보이지만 저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저 그렇게 화장품 터프하게 바르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이크림 바를 때 요 손가락 쓰는. 진짜요? 그럼요. 그게 힘든데. 아이크림 쓰세요? 약간 굳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손가락이 웬만한 다른 사람 엄지보다 더 세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남자예요.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은 가요계의 대표 능력자거든요. 또 무슨 셋. 예상하셨죠, 근데? 이건 뭐 워낙 말들을 많이 하셔서. 네. 예, 예. 돌려볼게요. 네. 자, 팔둘레 몇 센치일까? 팔둘레요? 네. 보통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감독님 네. 잠깐 와보세요. 뭐 두꺼운 옷을 많이 입었는데. 진짜 많이 입으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널널하죠, 아직? 자, 네. 이렇게 널널하고. 힘을 주셔야죠. 자, 힘 주셨어요? 예. 김종국 씨 네. 과연 어느 정도인지. 네. 네. 자. 이거 수트라서. 예. 터질 것 같아요. 수트가. 예. 예. 아니 지금 아예 안 닿거든요. 숨길 수 없는 성남 팔근육 근육 능력자로 인정합니다. 사이에 팔 운동을 아예 단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제가 그걸 거짓말 같아가지고 네. 제가 네. 준비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네. 이게 좀 운동을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펌핑이 됐을 때 네. 몸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로 평소에도 막 이렇게 되진 않아요. 자 다음 능력. 아 나는 고음 능력자다. 네. 사실 제가 좀 목소리가 허스키하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기 때문에 여자 키가 있죠. 어머나 이 정도 있거든요. 예. 네 바로 시작할게요. 레 미 도부터 이상한데 시 도 레 레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웃기다 웃기다 나 움츠나봐 이거 움츠 대결 아니야? 움츠네요. 네 김종국의 움츠 클리닉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인터뷰 끝나고 이제 네. 기사가 떴는데 네. 다 한결 같은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에 진짜 여자친구가 있느냐? 공영방송에 들은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걔 약간 도라이예요. 진짜 되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종국이 저 어머니랑 미국 왜 가는지 아냐? 미국에 처자식이 있다. 그때는 자식까지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 절친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진짜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아니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차태현 씨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연애가 준기는 두 분의 우정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공개 연애를 하실 건지 네. 비밀 연애를 하실 건지? 저는 좀 비밀면 연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정말 결혼이 약속된다면 네. 그때 이제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모습. 네. 제 주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있을 때도 없다고 그러고 없을 때도 없다고 그러고 그럼 지금 예, 예. 말은 있는데 네. 지금 없다고 아니,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데 없다고 하시는 거 미국 아니에요. 저 미국에 없어요.
있을 수도 있구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동팀으로 이런 데 있는 거야. 열심히 동팀으로. 좋은 소식 제일 먼저 우리 연애가 준 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어디든지 좋은 소식이 연애가 준 게 항상 늘 발빠르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네, 또 왔습니다. 네, 건강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으로의 활력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